안녕하세요, 민키 씨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벌써 3월 끝자락이더라고요. 3, 4월 딱 이때가 옷 입기 좀 애매한 시즌 아니에요? 이미 봄옷이라고 얇고 화사하고 막 이런 옷들이 막 나왔는데 막상 그런 옷들을 입으려고 하면 너무 춥지 않아요? 지금 저 사실 목소리도 약간 맛이 갔어요. 저는 딱 3, 4월 때가 감기에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민키 씨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이템은 이런 간절기 때 옷 입을 걱정 덜어주는 다섯 가지 아이템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짜자잔. 우선 요 아이템. 뭐 까만 자켓 사실 여러분들 옷장에 다 있으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날 그냥 요거 하나만 딱 걸쳐도 좀 약간 그래도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나요. 데니멜 티셔츠 입었는데 무심하게 그냥 자켓 하나 그냥 툭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옷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멋부리고 싶은 원피스가 있어. 오늘 내가 좀 약간 멋부릴 거야. 이런 날에 살짝 요 자켓을 딱 그냥 걸쳐주는 거지. 그리고 밤에는 그냥 벗어요. 벗어 제껴. 그러면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어깨에다가 싹 그냥 걸치는 거야. 팔 끼지 말고. 또 뭔지 알죠? 또 그냥 팔 안 끼고 그냥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냥 다니는 거. 그게 좀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 있잖아요. 좀 꿀불견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진짜 얘가 후뚜루마뚜루 대명사고 사실 지금 제가 여기는 블랙포인트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안 어울릴 수가 없는데 요런 느낌으로 그냥 입고 나가는 거지. 저는 사실 그냥 블랙 자켓이지만 살짝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자켓을 샀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단추가 달려있어서 똥똥똥똥 이거를 이렇게 오픈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 완전 이게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보이기 싫으니까 딱 요 정도만 오픈해서 저는 실루엣도 조금 루즈하면서 딱 떨어지는 거 하나 있으면은 진짜 활용도가 좋아요. 원피스 같은 거에도 그냥 툭 데님에 티셔츠 입고 툭 이런 블라우스에도 툭 너무 정장 같은 그런 거 말고 조금 약간 사이즈도 루즈하고 멋스러운 걸로 이런 블랙 자켓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목폴라 니트예요. 이게 진짜 효자 아이템이에요. 특히 3월에 이렇게 그냥 블라우스에 사실 코트를 입는다고 해도 밤 되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요런 폴리 블라우스 여기 막 살 닿으면 막 아이스박스야. 그래서 저는 이 블라우스가 이 살에 닿는 느낌이 추운 날에는 진짜 더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틀넥 니트가 진짜 효자 아이템이에요. 요즘에는 요런 터틀넥도 그냥 얇게 티셔츠 원단으로 해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너무 더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입으셔도 되고 이런 그냥 얇은 원피스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진짜 보온성도 확 올라가고 또 나름 멋스럽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는 아예 이렇게 입는 게 좀 유행을 했었죠. 근데 지금도 그거는 유효하니까 간절기에 이게 진짜 꿀템. 진짜 추운 거 몰라요. 이게 사실 내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요거 입고 겉에 셔츠 같은 거 살짝 뒤로 젖혀서 입으면 예쁜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 좋기 때문에 니트도 굉장히 제가 추천을 합니다. 짜자잔. 바로 이 바이커 자켓이에요. 얘는 좀 소재가 남다르죠. 얘는 양가죽인데 양가죽의 뒷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이드 방향을 쓴 거죠. 되게 겉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면 이게 약간 워싱된 스웨이드여가지고 굉장히 약간 빈티지한 감성에 제가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지금 제가 이거 되게 여성스러운 블라우스 나쁘지 않죠. 어울리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오히려 완전 다 차려입고 딱 하이힐 신고 가면은 쟤 뭐 그냥 그러고 왔네 그냥 이래요. 근데 싹 차려입고 갑자기 운동화를 신고 가요. 그러면 얘 못 부렸네 믹스앤매치했네 얘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요런 옷들이 좀 잘 입으면은 좀 더 멋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왜 파리 언니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 막 샤넬백 메고 컨버스 운동화 신고 그런 게 약간 멋스러운 그런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후뚜루 마뚜루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템 플리츠 스커트입니다. 세라라. 저 이 플리츠 스커트 집에 갖고 와야겠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보여드려야 잠깐만요. 이게 다 플리츠 스커트예요. 그냥 원하는 컬러가 있을 때마다 약간 구입했던 정도.
제가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가 많은데 이 아이를 딱 데려온 이유는 얘를 가까이서 보시면 살짝 이렇게 데님 원단처럼 돼 있어요. 청바지 그냥 아무데나 막 입으시죠? 똑같아요. 얘가 약간 데님 원단으로 돼 있으니까 진짜 호뚜루 맞두는 거예요. 얘는 제가 사계절 입거든요? 얘는 진짜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제가 이거 한번 여기서 입어볼게요. 왜냐면 이것도 분명히 여기에 어울리거든. 아니 지금 입을 거라니까요? 저 약간 돌아 계세요. 아 입을 거라고. 언제까지 보려고 정말. 짜자잔. 이거 진짜 그냥 블라우스 입어도 예쁘고 그냥 아까 제가 이 바이커? 이거 여기 입어도 어울려요. 옷을 잘 입는 방법은 사실 그런 것 같아. 옷을 살 때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애들과 잘 어울릴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진짜 충동 구매 안 할 수 있어요.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너무 막 마네킹이 예쁘게 해놓고 내가 그거를 거기서 입어도 거울이 막 엄청 길어 보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랑 이 아이가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막 데려온 애들은 잘 안 어울려. 그래서 뭐 버리는 옷이 한두 개게 제가 진짜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은 옷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한번 할게요. 컨텐츠 난리 난다. 걔네 너무 서러워.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아 그래서 요 플리츠 스커트 진짜 강추예요. 옷장 안에 이 플리츠 스커트 하나 있으면 아 진짜 오늘 남자친구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뭐 입지? 할 때 그냥 또 꺼내 입을 수 있고, 아 잠깐 여기 집 앞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뭐 입지? 그냥 꺼내 입고. 진짜 이 스커트를 시도 때도 없이 입었기 때문에 남편이 심지어 교복이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교복 정도로 제가 입었다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 너무 뻔해. 뭐 데님은 누구나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진짜 너무 활용하기 쉽고. 근데 갖고 온 이유가 살짝 요 부츠컵. 제대로 된 데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섯 가지 중요한 아이템에 넣은 거고요. 저도 사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데님을 그렇게 즐겨 입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뭐 후뚜루 마뚜루 입으려고 할 때 얘랑 얘 있으면 저는 이거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제대로 된 데님이 없었더라고. 이거는 사실 산 지 얼마 안 됐어. 한 2주 됐나?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말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데님을. 그냥 집에 너무 많고 사기에는. 근데 막상 입으려고 하면은 예쁜 데님은 없고 그래서 안 입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바지를 사고 나서는 이 바지만 계속 입었던 것 같아. 이 바지가 여기가 이렇게 늘어날 만큼 엉덩이가 이 아이가 너무 이것만 입어가지고 산 지 2주밖에 안 되는데 엉덩이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에 맞는 제대로 된 데님이 있으니까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데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옷 입는 걱정을 덜어주는 다섯 가지 아이템을 민키 씨랑 한번 같이 봤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멋부린다고 춥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코디법대로 건강과 스타일리쉬함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할까요? 좋아요, 구독, 오키도키요. 안녕!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 터틀넥 입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접으세요? 그냥 뒤집어 까서 이렇게 딱 한 번만 접으시잖아요. 살짝 이렇게 목이 보여야지 목이 훨씬 더 길어 보여요. 그리고 이걸 가깝게 입으면 이렇게 턱슬도 접혀요. 또 구독자들도 날라가게 생겼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요거 접는 법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냥 반만 접으면 딱 그냥 요런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접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접냐면은 요렇게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요거를 올려요. 위로 이렇게 올려. 이렇게 반 접힌 상태에서 이 밑단을 다시 이렇게 접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는 거죠. 그럼 밑단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이거를 올리지 말고 최대한 내가 내린 데 여기 이렇게 접힌 데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 밑단을 이렇게 딱 맞춰서 그냥 해주는 거. 그러면은 딱 제가 원하는 만큼 터틀넥을 이 길이를 딱 잡아서 입을 수 있거든요? 이거 완전 꿀팁.